지지는 하루다. 이제 어쩌지? 어쩌긴 뭘 어째? 우리 사고 쳤잖아. 야, 이런 게 금요일이지. 안 그러냐? 뭐야? 무슨 일이야? 아빠가 나 죽인대. 야,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까? 어? 오. 어? 야! 나. 정말 끝내주는 날이다. 어머니 혹시 며칠 전에 후에게 심리검사지 준 거 알고 계시죠? 아니요. 뭔데요? 저희 학교에 상담 선생님께 의뢰를 해서 검사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받아들이시기는 좀 힘드시겠지만 지금 후에게는 치료가 필요한 시기예요. 내 아들한테 치료가 필요하다고요? 왜요? 혹시 ADHD라고 들어보셨어요? 내 아들이지만 난 후한테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선생님. 자유가 믿을 수 있는 거 맞아요? 그럼요.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에서 나온 검사 결과였거든요. 어, 후야. 어머니 오셨어. 어머니께도 네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이야. 이거 보세요, 어머니. 아니, 지금 이 아이가 뭘 한다고 지금 환자 취급이에요. 어머니, 제 뜻은... 아니, 아, 일어나. 야, 나가자. 선생님. 네. 제 아이 제가 치료할게요. 헤드폰이 빼라. 헤드폰 좀 빼라. 너 내 말 안 들리니? 아들, 선생님 말에 대해서 너 어떻게 생각해? 아, 진짜 몰라. 아, 내가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건지.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 거 아니야. 아니, 나는 모른다니까. 아, 수업 시간 때 계속 잠만 자서 그런가. 수업 시간에 잠을 잤다고? 아니면 만화책 숨겨와서 그런가? 너는 도대체 학교를 가는 거니 아니면 지금 놀러를 가는 야, 지금 거니? 지금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잖아. 그게 어디 봐서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X이라니 너! 너 욕 안 끊을래? 아이씨. 내가 어디 가서 창피해서 말도 못해. 어느 집 자식이 어? 엄마랑 얘기할 때 욕을 하냐? 아, 그럼 그 새끼랑 나가서 살든가! 아우! 너 진짜 안 되니까. 아, 운전 좀 똑바로 해! 내가 네 기사야! 아이씨. 야! 야, 너 일로 안 와? 네. 아우! 진짜 미치겠어, 정말. 아우, 진짜 내가 진짜.
이디야, 이 중에서 뭐가 재밌나? 어? 별 레전드야. 회전? 잘 모르겠어. 응? 이디는 맨날 모른대. 이걸로 해야겠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친구들이랑 같이 카페 나와 있어요. 안녕. 아, 오늘의 쇼핑몰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의 쇼핑몰 소개해 드릴게요.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구찌 가방이에요. 요즘에 구찌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게 디테일 좋다. 장난이 훌륭한 바스트 때문에 잘 어울리는 거죠? 거기로 가네 이 씨X. 왜 아저씨 얘 고등학생인데 지금 깜빡하셨어요? 방송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여러분. 야! 오! 아씨 너 때문에 소개도 다 못했는데. 이삐야 나 이거 마지막으로 사진 좀 찍어줄래? 반품 하기 전에. 야, 나 오늘도 돈 20 산다. 전세 내냐 새끼야? 야, 오늘부터 우리 집 가족들 다 있어서 안 돼. 아 왜? 진짜? 맞아. 아름아. 아 안 돼. 아 립스틱이잖아. 아 어떡하지? 80만원짜린데. 아. 예뻐. 아니야. 이 정도면 티 안 날 것 같아. 그치? 티 날 것 같은데. 뭐야? 누구세요? 후, 무슨 일이야? 재워줘. 뭐? 후, 무슨 일 있어? 아, 몰라. 아, 뭔 일인데? 쫓겨났어? 아이씨 무슨 내가 내 발로 나온 거지. 오늘 정말 왜 이래? 누구세요? 혜은이야. 혜은 거기 있니? 야! 너네 엄마. 아씨, 쪽팔리게 진짜.